할 말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 다가간다면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키즈와 은영이 가까워지는 공간을 이렇게 보고 키즈의 기숙사를 중심으로 거기가 하나의 집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그리신 이유가 뭐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영은 키즈에 다가가면서 뭔가 이제 꺼내려고 하거나 소문을 가지고 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냥 뭔가 단번에 내가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없이 알았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끊어지지 않지만 그동안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흘러나가 갈등의 상황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잠재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은영이 힌주에 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힌주의 상태를 마음 깊이 알게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뭔가 또 만약에 카페나 또 요즘의 장소에서 뭔가 공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주 사적인 힌주의 공간 거기 들어가서 힌주가 어떤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고인이 어떻게 고통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은영은 좀 더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이 힌주의 어떤 깊숙한 사적인 공간 기숙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은영이 저렇게 비오는 날 힌주를 고백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게 단번에 뭔가 힌주를 보자마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은영이가 힌주의 집에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불쑥불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쓰게 되신 감초이기도 한데 마음을 벌어잡는 사람들 막 아주 힘든 죄책감 같은 감정을 오래 품고 있어서 마음을 망가진 사람들한테 그 안에 새로운 뭔가가 이렇게 정말 그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니까 막 약간 무단침입 하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영이는 저 문을 열고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님이 과감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이제 은영을 약간 유령처럼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평을 듣거든요. 저도 약간 공감했었는데 은영은 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해주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또 과정을 생각하지만 불씨 사라지고 뭔가 나타나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나온 그 다른 모든 인물들은 어떤 뭔가 숨기고 은폐하고 가리고 묻어두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냥만 홀로 나타나서 이들이 뭔가 던지는 어떤 그런 뭐 메시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뭔가 은영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그렇게 있는 이야기는 저는 은영으로 출발되는 이야기다. 뭔가 저는 이 영화가 두 번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영화가 시작하면 처음 영화 시작했다가 은영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서야 다시 영화가 또 시작하는 그런 영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게 만들고 출발시키는 것들을 이 영화에서 가장 강인한 용기 있는 인물로 성숙하는 분이 은영으로서 출발시키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아픈 기억, 간단한 감정, 죄책감이라는 마음을 그 희주와 연단이라는 두 인물을 이렇게 갖고 알고 있다면 그 사이에서 그걸 진동을 하면서 깨워주는 인물이 은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영이가 그런 면에서 마음을 먹고 그 희주 언니한테 어디로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만약에 정말 결심을 해서 단박에 자기가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려고 우리 아빠가 사고를 낸 건지 몰라요 라는 얘기를 정말 단번에 할 거였으면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은영이는 희주한테 그 장소에 같이 가자고 말을 한 걸까 왜 그건 은영이 어떤 성격과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서 나온가 궁금해서 은영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연기를 할 때 거기 가서 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그 장소를 가고 싶은데
있는데 진짜 같이 가는 사람이 희주밖에 없었잖아요. 주변에 인물이. 그래서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게 갔는데 비도 맞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감정들이 유동쳐서 이슈한테 고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자기만의 발전 과정이 되는 거예요. 감정 발전 과정이 그 안에서. 제가 예를 들기로 감독님이 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러시던데요. 다 속으로 계획이 있으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단계별로 감정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배우는 되게 어려운 감정을 끌고 연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막 일부러 리딩도 안 하게 하고, 별로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철저한 준비 안에 찍게 만드셨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안 말라고 이렇게 그냥 리딩도 없이 바로 촬영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어쨌든 감독님께서 이렇게 캐스팅 제안을 해주셨는데 뭔가 리딩을 하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안 느껴도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저 또한 상대의 교민들을 안 만나고 호흡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과연 내가 잘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연기에는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운영 자체도 이렇게 희주랑 영남이랑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실제 저도 영남 선배님과 김진 선배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운영처럼 감사하고 주변에 연결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시 그런다는 이유는 사실 그 여메랑 교인과 김지영 교인 케이스와 이제 박주영 케이스 좀 달랐어요. 여메랑 교인과 김지영 못 만나는 거는 현장에서 일어난 즉각적인 스파크를 쳐보고 싶었고, 약간 인간 여메랑 교인에서 만나기 전에, 인간 김지영 만나기 전에, 뭔가 키즈밭에서 만났고, 연맹에서 만나고, 그런 쪽으로 일어났는데, 박주영 교인 같은 경우는 그와 좀 달랐어요. 저는 좀 뭔가, 영화가 나오지만 그 인형이라는 인물은 이제 다른 인물들에 좀 떨어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속해 있는 인물이 아니라 내 따로 떨어져 있는 인물이라서 좀 사실 뭐 미안한데 좀 외롭게 만들고 싶었어요. 좀 외롭고 어떡하게 만들고 싶었고 뭔가 촬영 전에 만나고 리딩을 하고 뭐 친구를 쌓아놓고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들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외롭게 만들고 싶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뭔가 이 현장에 이 영화에 일단 적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뭔가 네, 천천히 스며들게 뭔가 이 영화에 인형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박주윤 배우가 인형이라는 캐릭터가 되어가듯이 좀 천천히 스며들게 만들려고 좀 박주윤 배우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첫 촬영 부분 어떻게 하세요? 아마 한 3일차까지는 걷는 거랑 걷다 배웠던 거랑 그리고 밥 먹는 거 이렇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원래 첫 차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부담감도 있었는데 간단한 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편하게 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으로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셨을까 느끼셨어요? 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감독님의 의도대로 현장에서도 되게 선배 배우님들 어색하고 또 다들 무거운 연기를 하려고 진지한 연기를 막 하는데 네, 하려고 다들 각자 몰입하고 있으니까 또 저는 또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레디에이션 하는 연기하는 거 해결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처럼 현장에서도 이제 촬영되지 말고 쉬는 시간이나 데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약간 저는 별로 얘기 하는 거 같지 않았어요. 뭔가 사표를 나누거나 뭔가 밥 먹었어? 수고했어?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뭔가 이렇고 막 그런 일까지 하게 되면 영화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운영 중에 좀 압박하진 않지만 뭐 좀 대화를 좀 자제하고 각자 이렇게 내 따로 뭔가 고독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만 가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5인 이상 모임 금지하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걸리기에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까지 됐나? 그 시기쯤이었죠. 사람들에게. 근데 저는 그 시주인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정말 엄마한테는 최근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약간 뭔가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을 희주한테서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좀 신기한 느낌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결말과 더 그냥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 아니면 그게 역전될지도 모르는 관계에 있는 사건 관계자들, 양극단의 서로 인물들, 그리고 그 은영은 영남의 딸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여자가 마치 은영의 두 보호자? 그렇게 느끼는, 점점 영화가 그렇게 세 사람을 묶고 있는 것 같은 사건을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라면 끓여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같이 차 타면서 가지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영의 희주를 은영의 또 다른 보호자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를 봤듯이 엄마와 이제 영남과 은영은 우는 시간이 불구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고, 왜냐면 서로 살아온 시간, 같이 살아온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다툼과 어떤 거리감도 있을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더군다나 어떤 아빠의 사랑으로 인한 어떤 영원한 생활, 그리고 각자 챙겨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기는데, 은영이 있는 희주라는 존재는 내가 같은 마음이 쓰인 생각이 났지만 오히려 내가 막 다가갈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주도 거기에 응답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미뤄졌지만 결국에는 시주도 은영에게 마음이 쓰인 그런 상태.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대로 영남이 은영의 보호자이지만 시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은영에 대한 그런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영남과 시주라는 인물은 그렇게 자신의 딸 혹은 내가 뭔가 보호해야 될 뭔가 마음이 가는 친구이지만 뭔가 놓쳐버린 것들을 이게 뭔가 계속 이들을 가해와 피해를 뭔가 구분지고 싶고 뭔가 진실을 찾고 싶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지 뭔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뭔가 은영은 약간 공백이라는 걸 생각했었어요. 이 영화의 모든 희주와 은영을 제외한 조연들, 경찰, 오빠, 그리고 가장 그런 사람들 다 퇴장을 만들어줬어요. 인물에다 서사를 다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영만큼은 그 퇴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공백이기가 됐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뭔가 은영이 어떤 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영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랬던 거고, 그래서 뭔가 은영이는 퇴장이 없는 대신에 저에게 어떤 고라니라는 존재가 어떤 은영을 떠올리게 만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보신 자체만 시리로 만든 건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 시리로 만든 건데, 그 고라니의 눈망울을 만들 때 이제 박주연의 사슴 같은 눈망울을 제안을 놓고 되게 보냈어요. 그럼요?
나이는 사실 퇴각되는 나이 나오지 않는데 좀 약간 다른 장면들이랑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여기 문제팀방에 SSPQ라는 분께서 이런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장 내에서 번진 파괴적인 사고와 그로 인해 번진 교통사고, 책임을 떠밀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사치의 모습을 바라보며 현실도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들 사회의 어둡고 습한 부분을 미스터리극에 녹여 모든 사건의 시발점으로 활용한 점에 감사했습니다. 혹시 영화의 장르를 먼저 정하셨는지, 노동 문제라는 주요 소재를 먼저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밑에 쓰신 질문은 이 답변을 듣고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이제 장르라는 게 뭐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드라마 구조로 지금 진행하던 미스터리를 해달라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네, 그 미스터리라는 것들 어떤 뭐 장르적 재미나 어떤 이야기적 긴장이 아니라 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되게 중요했어요. 결국 어떤 대통령사고로 시작된 이야기고, 그날 밤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날 밤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찾아가는 어떤 사고의 사건이 있어야 출발했다가 그것이 이제 일어났던 고백을 통해서 전환되면서 결국엔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은 그날 밤 내 남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날 밤 내 남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그려졌어요. 저는 어떤 이런 사건의 미스터리에서 그 마음이 있으면 넘어가는 이런 전환점을 목표했고, 그것이 어떻게 공장과 연결되는가를 넣어보자면, 저는 이제 결국 이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몰라줬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내려놨거나 알고도 응대했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응원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공장이라는 공간은 다시 어떤 수익 창출이 목적인 곳이고, 뭔가 효율, 뭔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만큼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거기서 뭐 사고 나고 누군가 다치고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쳐도 그 공장이라는 공간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고도 하지 않고 빠르게 인간하고 다른 사람을 대치하고 은폐하고 또 그렇지 않은 그렇게 기적하고 공간을 생각했어요. 뭔가 그 희주와 영감이 남편한테 마음을 몰라주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공장도 뭔가 거기 나온 일하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품처럼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그들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몰라줬고 알고 가서 비춰놓고 그것들이 뭔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정도까지를 다루고 싶었고 그것들이 뭔가 본격 노동으로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그것들이 이 영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질문을 영화보다는 또 궁금해진 질문이라서 이 SSPQ님의 두 번째 질문은 왜 상징적으로 보는 영화의 제목을 언제 결정하셨는지 물어보셨어요. 다들 이제 제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딱 뭔가 정해지는 점이 아니라 부른 사람들에 따라 다행히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뭐 담으려고 했던 거는 그 빛이라는 것이 되게 뭐 환하고 따뜻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철이라는 건 되게 상반되게 차갑고 날카롭고 육중한 그런 것들이 되게 상반한 것들이 만나서 붙이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 영화가 가진 느낌을 잘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너무 아시다시피 좀 감염적으로 모호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제목으로 가는 게 맞을까 고민했었는데 오프닝 장면을 찍으면서 좀 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전까지는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프닝 장면을 찍으면서 좀 마음에 들었고, 뭔가 오프닝 장면은 우리가 사고가 난 이유를 보는 거죠. 뭔가 이 사고가 난 다음을 보지만 뭔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실제 사고가 난 당시를 많이 떠올리자면 양쪽에서 차가 마주 오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서로가 해당이 되죠.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걸 확인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지한 좀 찰나의 어떤 자체 육중한 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감당하는 너무 큰 육중한 찰들이 붙인 순간에서 그런 순간들이 뭔가 이 제목을 잘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끝까지 모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상징적인 제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실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더 근사하게 더 연결 지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님이 좀 처음 받아보셨던 시나리오에도 시나리오는 앞에 빛과 철이라고 되어있었어요. 네. 그거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딱 제목을 봤을 때는 빛을 어쨌든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걸 느껴졌고 철은 다소 무겁고 부정적인 그래서 뭐 이런 두 개가 만나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봤는데 그런 내용도 있었고 후에 감독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헤드라이트랑 또 자동차의 철 이런 그런 단어들을 연관지어서 교통사고로 어쨌든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전으로 맡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네요. 네. 제가 여기 속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세명바람이라는 분께서 박재훈 교수님께서 대답해주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진짜 이 영화의 결말을 은영의 희망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 진복시키면서 그게 관객들에게 어떤 일을 담아가는지 던지는 그 결말이죠. 그래서 그 은영이 어디에 갈까, 영화가 나오지 않으니까 궁금해졌다지만 근데 그 배우님께서는 과연 그 은영의 희망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아니면 어디 갔을까 이런 걸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냐고 그리고 이후에 그런 영향을 해줄까 은영을 찾아가시면서 어떤 관계를 변화할지 네, 먼저 새벽바람이 제가 벌써 성취할 때 엄청 많이 좋아한 동네이신데 계신가봐요. 안 그러시면 저는 은영이의 결과를 감독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여행결하는 끝을 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은영이가 되게 불안불안한 상태로 끝내잖아요. 극단적인 상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은영이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강인한 인물이라서 자신이 이렇게 입을 열면 또 다른 얘기들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다른 어른들처럼 회피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영이도 어딘가에서 지금 복잡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은영 또한 이수랑 영남을 향해 가지 않았을까 또 그 세 여성이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얘기할 때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빠도 깨어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보다는 희망적인 사람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탄적으로 진짜 해석을 잘하시고 계신 것같아요. 조금 더 결말뿐만 아니라 더 추상적인 의미로 물어보신 거, 교상적인 의미로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있는 발론 공원호님께서 그 지훈이 스스로 은영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러시는데요. 은영이는 어쨌든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는 학원을 가고 엄마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을 텐데 은영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아픈 아빠와 고된 엄마 사이에서 병간호를 하는데 충분히 힘든 티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막 엄마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꽤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속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실을 밝히려면은 자기 내면도 되게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용기 있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박재훈이 스스로 그러신 분인 것 같은데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나이 자체가 빛과 철 화이팅이라는 분인데요.
그럼 아프지가 아닌 이번에는 긴장을 표현했죠. 그런 입각을 팬님께서 대중대감독님이 작제로는 좋은 영화를 전하는 사람이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러스가 된 작품이셨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아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에 지금까지 보거나 되게 생각하는 영화의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는 영화가 아니라서 신기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쪽에서 어떻게 그걸 구상하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그 레퍼런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영화를 딱 하나 정했던 어떤 다양한 영화들을 조금 뭔가 제가 포착하고 싶어서 조금 다양하게 하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아를 파는 감독의 신이라는 영화를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너무 어머니로서 불만시라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시작을 갔으면 촬영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그걸 좀 버려야겠어요. 그건 뭔가 제가 단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뭔가 결국에는 제가 이 영화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인물들인 거고 인물들이었던 제가 붙잡고 싶었던 얼굴들이었어요. 그 얼굴들을 붙잡고 싶었고 그래서 각 배우들마다 뭔가 각 영화를 하면서 다 됐어요. 남편 스타한테 그렇고 다 다른 영화를 그렇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뭔가 찾아도 좋고 못 찾아도 어쩔 수 없다. 그건 뭔가 강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주희 배우님한테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나들이 별거나 그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두 번을 그랬을 때 아무리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주희 배우님 거기서 어떤 영감을 하는지는 저도 이거 다 들어보고 있어요. 아, 그거에 지금까지 아무 말씀을 안 나누셨어요? 유정 감독님 만난 적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 안 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되게 두 영화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후기도 엄청 찾아보고 그랬는데 실제 촬영을 할 때는 그 시민과 나들의 그거에 딸이 나잖아요. 네, 그 딸 또한 인형처럼 그 어른들 사이에서 되게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딸의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도 모르지 않았다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이후 몇 번 네네 그 남편들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이야기. 아, 근데 이 그 말씀하신 아시나르 파르야리 감독이 워낙에 그걸 잘하시잖아요. 되게 진짜 이거 출렁출렁 넘어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하나하나씩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새로 나타나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보면 볼수록 이 영화처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영화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잘 쓰기로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다른 두 분한테 뭐 작품 추천하셨는지 들어봐도 돼요? 네, 근데 훨씬 이제 고전 영화들이었는데 이제 여배라는 분들한테는 그 되게 옛날 일본 영화들, 나라지는 기억하기 위해 틀어지다 라는 영화를 들었고, 이제 김신미 배우님한테 또 옛날 영화인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아내를 고백한다 얘기 들었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압도하는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제가 그 영화들에서 이제 봐줬으면 하는 것은 뭔가 이야기나 인물이라기보다 제가 담고 싶어요.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들에서 인상적이었던 얼굴도 있었는데, 그 얼굴을 배우들에게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배우가 스스로 뭔가 인물과 체화됐을 때 알지도 못하게 나오는 것들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담겨있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다른 레퍼런스의 영화의 어떤 그런 빛은 아니지만 오히려 제가 진짜 찾고 싶었던 얼굴들이 이 영화에 다 담겨서 저는 되게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럼 이걸 여쭤봤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정말 그 세 인물이 지금 어떤 감정이 꽉 들어차서 진동하고 있는지가 되게 인상적인 클로즈업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로 이렇게 영화를 쭉 보게 되잖아요. 하나를 꼽아줄 수 있다면 박지우 배우님의 그 클로즈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손꼽아 주실 수 있는 컷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지우 배우님이 나온 시즌이 가장 좋아하는 시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항상 스스로 활용하는 것이야. 그 병원 로비에서 엄마에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어떤 칼을 들고 있었던 모습을 얘기하는 장면에 나오는 그 클로즈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로즈업을 저는 너무 사랑하고 항상 스틸로
박주희 OST를 항상 그걸로 쓰고 또 여메란 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불타는 모습에서 걸어나오는 그 얼굴도 너무 좋아해서 틀로 쓰고 또 김시민 배우님도 탈의실에서 막 쏘아붙이는 두려우세요? 하는 그 장면에서 얼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 감독님 티격을 쓰게 된 거군요. 그 감독님 아이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해보세요. 아이가 박지 후모부시요. 박지 후모부시요. 박지 후모님께서 박지 교수님 이번 작품 연기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감독님 선생님 듣기로 그 세 배우님께 모두 이전에도 다 연기 잘하셨던 분이고 다 필모가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기존에 봤던 이미지나 캐릭터나 스타일 같은 걸 다 다르게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민하셨는지 궁금하신데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 전에 벌새에서 은희의 모습이 혹시나 빛가철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전혀 다른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물론 은희는 단발이고 은영이는 머리를 묶고 이렇게 또 1년 사이에 성장한 모습 그렇게 외적으로도 다른 면들이 있겠지만 확실히 뭔가 은영만의 그런 미스터리한 그런 묘한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표정 같은 걸도 좀 신경을 쓰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막 저의 날카로운 면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의 날카로운 그런 면들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로비씬이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 전에 과정들은 약간 병원 로비씬에서 이렇게 터트리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라고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해서 그 오직 그 병원 로비씬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로비씬이 정말 중요했고 박주희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는 이제 그 장면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훈련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할 때 사전에 그 이제 같이 박주희랑 둘이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같이 시나리오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수정이 많이 됐어요. 박주희 배우님이 뭔가 점점 유명해 감안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흔들 때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은영이 하는 대사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은영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얘기도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썼지만 은영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지우고 또 다른 걸 교체하고 그렇게 수정이 나와서 그 시인을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박주희님의 날카로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면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벌새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박주희 배우님을 열렬한 팬으로서 뭔가 벌새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벌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그 공통과 놀이터가 엄마가 지금 나왔는데 이제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엄마 왔다 해서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단계로 올라왔을 때 뭔가 그런 변화들 굉장히 기폭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어떤 모티브로 뭔가 은영을 만들었을 때 뭔가 그런 저는 이제 빛가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무서워도 보였다가 어떨 때는 날카로워도 보였다가 어떨 때는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깊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포착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주희를 너무 하고 싶었고, 같이 하면서 저는 그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의도들이 잘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다 계획이 있으신 스타일이군요. 네. 그, 이번 아이 오미라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네.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그 후반부 공장 화재 장면, 이것도 되게 궁금해지는 그 장면이죠. 화재 장면이죠. 영남이 불을 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불을 바라보는 장면이 희주를 찾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그 보고 희주를 찾아가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궁금하실 때는 더 생각했어요. 사실 공장에 불이 나는 그 장면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직접적으로 끼고 연관인 장면은 아니거든요.
왜 떨어뜨리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꼭 필요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의 공간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는 인물들이 다 죄책감 느끼고 뭔가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인물들에게 뭔가 벌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인물들이 안 가까웠고 스스로 모든 극복을 받았고 인물들이 벌을 받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 이 모든 인물들이 어떤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어딜까라고 해서 저는 공장에는 공간을 생겼어요. 공장 사장이 아니라 공장 사장 등장시키면 안 됐어요. 또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은 또 한 100% 가해자를 몰고 와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 마음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인물을 등장시키면 안 됐어요. 대신에 공장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 여기를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여기를 탁탁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불태우고 싶고 근데 이것들을 좀 더 서사로 끌어들였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 공장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두 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공장의 사고를 팔이 잘린 남길의 동료인 정호 이 사람의 얼굴이라면 공장에서는 불을 질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영남 내 남편을 이렇게 사주로 불러간 공장의 공간이 얼마만큼 울분이 있었겠어요. 영남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또 그 불은 사실 그냥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싶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대장위원회를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남의 마음의 풍경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그때 내가 이 공장에 불을 쥐고 싶은 그대의 마음에 들었지 않았던 울분과 이 깊은 상실감들을 그런 이미지화 시켜서 불을 내는 그런 직접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 불을 내는 장면 다음에 붙는 이제 여매랑 배우님의 어떤 얼굴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거북이님께서 진실을 듣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건의 일면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에 휘주가 한정 이명을 듣게 되는 설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냐고. 네, 그러니까 이명이라는 것이 저는 꼭 필요했어요. 어떤 휘주는 이제 좀 따지고 들어보면 이제 영화 후반부에 밝혀지는데 남편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좀 외면하고 싶었고 내 탓이 아닌 것들로 조금 밀어내고 싶었고 몰아가고 싶었고 나는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휘주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태로 이제 시작되는 영화인데 그 상태를 뭔가 직접적인 신체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고 휘주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시각적인 것 그리고 음향적인 것 이런 것들로 휘주가 거기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이명이라는 그 수단 그 특징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었고 휘주에게는 그게 어떤 내면하고 싶지만 계속 예민할 수 없는 계속 들리는 어떤 죄책감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떠나지 않게 계속 면도는 벗어나고 싶지만 떨쳐보고 싶지만 계속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소리. 마지막에 이제 귀에 칼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많이 무서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도저히 끝까지 갔어. 다 갔어. 뭔가 다 알았어. 근데 떨쳐지 못하겠어. 근데 그럴 수 있는 희주에게는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여기에 상의를 가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는 이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남의 방문으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배우님, 근데 제가 이거를 여매란 배우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그거만 듣고 있어. 그 여기에 포인트기를 흔들었다고도 하시는데 이게 되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만한 사건이나 그렇게 감정을 유추할 수 있는 인물이나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되게 그 오히려 그 사람들이 느끼고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음집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이고 그 집약에 있는 감정, 극단적 감정들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감독님의 또 목표도 높고 영화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되게 강렬하게만 드러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톤으로 누르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는 게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배우님도 비슷한 부분 하셨을 거예요. 걱정은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워낙 선배님들께서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정말 열연을 하시니까 저는 그 있는 상황 그대로를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하니까 괜찮게 되더라고요. 근데 스크린에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너무 많거든요. 저의 연기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도 두 선배 배우님들의 연기에 제가 묻혀서 좀 죄송하지만 좀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계세요. 근데 이 점이라는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고라니가 되게 상징적인 존재, 그 감독이 말씀하신 바에는 은영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도로 또 사고현장에 비슷한 모습을 계속 고라니가 추구하는데, 고라니가 사고가 뭔가 연관되는 게 궁금하시죠. 네, 사실 이 영화는 되게 효율적이 많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걸 알아서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한정을 몰아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도 좀 다가오는 완전히 책만 열린 것이 아니라 좀 뻗어나가게 봤어요. 각자의 어떤 생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것도 다 대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 영화가 되게 힘들잖아요. 보시는 분들. 힘들신 게 저도 알고 있고, 저 만든 저도 힘들고, 배우들 너무 힘들게 있고, 다 힘들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영화를 만들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영화를 만든 것을 알았어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고 어딘가로 좀 발전해 나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통행 고라니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에게 좀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때까지 오면서 뭐 해주려면 끝까지 어느 정도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 남편의 사고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한 순간 나는 도저히 무너져서 여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 가해자가 돼야 돼. 상대방이 가해자가 돼야지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가해자가 되면 이 영업의 시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 유조의 영감이 이제 뭔가 후반부를 봤을 때 되게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좀 본성사람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이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그만큼 무너지는 것 같아요. 되게 나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물들을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보게 해주셨어요. 과연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 끝까지 갔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고라니의 존재, 거기서 뭔가 이들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혹은 이 사고가 그냥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나 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의 어떤 생명체, 고라니라는 생명을 피하기 위해 구하기에 일어난 어떤 상황 아니었을까, 그 가능성을 이 영화 결말에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그 인물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영화 끝나도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변화되고 이제 은영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다른 식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도인물이 권한을 보고 개정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공연을 들어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뭔가 남은 듯한 뭔가 궁금한 듯한 그런 걸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네. 잠깐 박재근 의원님 여쭤볼까요? 이과 미치라는 분께서 그 진짜 사건 현장에 꽃을 두고 간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저건 은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영이 다른 분들은 진짜 필요한데 은영은 계속 그게 마음의 짐이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직접적이게 그렇게 사건에 이렇게 연관된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계속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인물인데 오히려 본인 일처럼 계속 맴돌고 이게 괴롭고 아무래도 그 2년의 시간 동안 막 본인의 뺨을 때리는 희주를 보고 그런 완전 아수라장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잠도 설 치고 2년 동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꽃 한 송이를 두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시도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영이라고 생각이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장면 보시면서.
감독님이 이것도 다 이제 가능성을 열어보면서. 네, 그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모두가 다 거기에 꽃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은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은영이 마지막이 그 되게 불안한 샷이잖아요. 밑에 사를 보는 그 불안한 샷을 끝내는데 그것이 만약에 꽃을 놓은 사람이 은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은영이 더 미래는 불안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만큼 용기 있고 또 실천하고 행동한 인물이 있고 또 다시 나타나서 유동창 나타나서 뭔가 이 뭔가 그들에게 좋은 어떤 희망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도 되게 재미있는 영화 장면이라면 이렇게 대비해서 주시는 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히읗이라고 하신 분이 그 뺨 때리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희주가 자기 뺨 때리는 장면이 있고 영남이 이제 자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 남편 뺨을 때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두, 특히 그 두 장면을 비교해보자면 뺨을 때리기까지의 감정 같은 것이 또 원망이나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두 인물이 그때 느꼈던 감정의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영남에는 이제 남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다 성인이 되게 복잡한 감정이라서 어느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고 제가 생각한 가장 큰 감정은 제발 말해달라고 제발 얘기해달라고 일어나서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죽지도 않고 그렇게 나와서 모두 힘들게 하냐고 제발 좀 일어나서 뭐라도 얘기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나한테 말 없이 가버린 거야 하는 그런 얼굴이 다 그렇지 않은 생각이 생겼고 그 하는 그 장면 하나도 영남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제 또 이제 피주가 여러분들의 장면은 이제 자신을 잃는 거. 피주는 계속 자신을 의심을 안 했었어요. 나를 의심했어요. 내가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남편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도 고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희주는 이제 그 장면에 나온 시점을 생각해보면 돌진하는 시점이 이 사고를 정말 막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시점인데 자기 마음속에는 계속 걸리는 거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찾다 보면 결국엔 나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만해야 되나 물러나야 되나 그런 마음속에도 혼란이 있었는데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그것들을 경직차려 가야 돼 끝이 어떻게 되든 나는 가야 돼 물러나지 말자 그런 느낌으로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저는 그거 궁금한데 저는 왠지 은영이가 그 아빠, 누워있는 아빠 명찬 캐녀로 찔러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은영이가 지난 2년 동안 몇 번 그렇게 해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도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자기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것만 해소하는 방법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생기셨는지 그 장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왜냐면 그 장면 자체가 진짜 아빠가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 은영의 마음을 잘 담아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찔러보는 행위 자체가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안쓰럽고. 그래서 또 그 뒤에 귓속말을 하거든요. 그니까. 네네. 그래서 스크린에는 귓속말을 하는지 이렇게 잘 안 보이던데 귓속말을 했는데 그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귓속말을 하면서 아빠 빨리 일어나 기다리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연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장면을 하면서 은영이가 너무 마음 아픈 부분도 되게 손잡고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괜찮았죠. 네. 맞아, 그 전까지는 좀 마음을 안 드러낸 어른같이 보는데 그 장면은 딱 자기 나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이제 10분도 다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다 빨리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거 술과자라는 분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중요한 장면이죠. 왜? 희주와 그 영남이 그 영화 중반쯤에 한번
그 기숙사에서 마주보는 장면이 있고, 또 다시 이제 은영이가 없어진 이후에 그 영란이 희주 기숙사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더 이제 과격하게 맞붙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소모자의 장면에서 그 이걸 유전했대요. 그래서 희주가 남편을 지지하고 또 영란이가 책임을 전가하며 몰아붙이는 장면이 마치 희주가 거울로 자기 자신한테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온 기숙사 장면에서 이 둘의 관계나 담고 싶으셨던 의미 같은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구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기숙사 장면에서 희주와 영남은 더 이상 이제 물러설 데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어느 정말이 밝혀지고 남편에 대한 몰랐던 사실, 내가 뭔가 가져왔던 지책감 이런 것들이 완전 흥분이 몰린 상태 갔을 불구하고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그래도 뭔가 상대방에게 자꾸 밀어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했던 대사들, 희주가 얘기했던 뭐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뭐 외면했던 척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기에 돌고 돌아 자기한테 돌아오는 말들을 생각했어요. 상대방은 쏘아내지만 그것들이 여기에 나를 향해서 한 얘기들인 거고 영남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영남이한테도 뭐 깨어날 거야, 깨어난다 얘기 줄 거야 그런 대사들이 끝까지 자기에게 자기 암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는 그래도 찾아볼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고 그 인물들은 되게 왜 안타깝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동전을 생각해보고요. 동전을 생각했다고 치면 그 동전을 바닥에 놓으려면 한쪽 면을 이용을 하고 한쪽 면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 면은 빛을 받아요. 빛을 받을 수 있는데 밑에 면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둠이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게 안타까운 존재들인 거고 근데 이 인물들이 저는 기적적으로 둘 다 빛을 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동전을 이렇게 DTM 동전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이지만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인물들이 둘 다 빛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걸 바라면서 그 약간 기적적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을 위해서 이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그 감독님에 대한 인상을 배우님께 여쭤보시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라이트라는 배종대 감독님 첫 장편 데뷔전이신데도 매우 훌륭한 장면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와 연출에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밀도는 작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시나리오 때는 중점을 보면은 그 썼던 기간이 되지 않는데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마음을 품어드리는 편이었어요. 인물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궁금해졌고 결국에는 이것들은 인물에 관한 얘기였고 희주와 연단이라는 두 인물을 처음 출연했던 거죠. 처음에는 은영만의 생각 외였고 희주와 연단이라는 두 인물을 자꾸 생각해보다가 시간을 쌓을 때 뭔가 써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둘이 그러니까 아까도 공존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과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인물이고 인물들이 마주칠 수 없는 교류할 수 없는 인물이고 그 인물 사이에 하나의 점을 다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은영이라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희주가 영남이 가려면 은영을 통해서 가고 영남이 희주에 가려면 또 은영을 통해서 가고 그런 단계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인물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목표였고 지향점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좀 미스터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강릭도 약간 그런 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가면서 영화를 따라가주길 바랬던 거고 그 인물들이 해내는 것을 강릭도 같이 해내주길 바랬어요. 보실 때 뭔가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인물이 어떤 상태가 되게 비슷하다는 데서 인물들도 되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로 가는 것인데 또 거기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나리오에 대한 그 목표였고 촬영을 할 때도 또 다르게 그러니까 다시 고민을 했어요. 이 되게 작은 대사를 영화에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가져가는 건 가져가고 포기하는 건 포기하고 저는 결국에는 이 영화에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연기한 이제 배우의 어떤 제가 붙여보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스태프들한테는 좀 많이 미안하게 하고 스태프들도 예,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잖아요. 멋있는 촬영이나 뭐 화려한 세트나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우선순위는 아니었어. 그래서 오히려 오로지 배우의 얼굴을 붙잡는 것, 거기에 뭐 중점을 놓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도 작품마다 여러 감독님들 만나시잖아요. 근데 배준 배우님 어떤 분이라고 느끼셨어요? 훌륭한 첫장. 진짜 생각보다 아예 그 전에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느꼈거든요. 또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지벤날을 다니면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진짜 계획적이구나. 다 의도가 있으셨고 머리에서 하나부터까지 다 계산된 분이시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계산했는데 촬영할 때는 어떤 의도를 위해서 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약간 배신감 느껴요. 그것들이 다 이제 지휘자님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이것도 하나의 미스터리가 밝혀지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벌써 1시간이 넘어가지고 5시가 됐어요. 이게 사실 여기 밑에 진짜 질문들도 짧은 게 아니라 감사하게 막 이런 거 다 올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읽고 죽을 것 같은 질문들인데 다 본인 거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이 영화 GB가 또 되게 다양한 구성과 게스트들과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하시면 언젠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너무 진하게 영화에 빠져들어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두 분이 인사 말씀 드리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는 박수현 이렇게 함께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박수현 처음 작업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분 해보고 싶고, 제가 이제 개봉주가 오게 되면 어떤 10년 후에 박수현 배우를 생각을 하면서 멜로드라마를 하면서 생각했는데, 가을을 그리는 멜로드라마를 꼭 써보고 싶고, 당장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10년 후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읽어주실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순간을 위해서 이제 글을 한번 써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되게 사양만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다시 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저는 이 영화가 두 번째 한 번 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입장을 하시면서 주변에 알려주시고 이 영화의 생명력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들 수 있게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감독님께서 오늘 지기 전에 오늘은 뭐 사람 인간 박지우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라고 약간 부담하게 부담을 주셔서 너무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던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 오늘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1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만 영상 찍어놨는데 언제 공개해야 될지 진짜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꼭 감사 계신 분들이 많은 리뷰 남겨주시고 또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꼭 1만 돌파할 수 있게 힘 보태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 빛을 비춰주시는 빛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감사합니다.
자료 우리도 함께 노력하면서 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